뭘 그냥 가요? 범죄를 저질렀는데 지금 저를 때리셨잖아요. 세 번이나 폭행하셨잖아요. 경찰 좀 불러주세요. 아저씨 나오세요. 당신 뭐야? 당신 뭔데 백도 대낮에 지금 폭행이야? 빨리 일어나. 네, 오늘 저녁 건대 입구에서 오세훈 120만원 금품 제공 의혹 낙선 1인 유세를 진행하던 한 대학생이 오세훈 지지자로 보이는 젊은 20, 30대로 추정되는 남성에게 폭행을 당했는데요. 폭행을 당한 군의 지금 당시의 상황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상황 좀 이야기해 주세요. 제가 건대 입구역 사거리에서 횡단보도에서 오세훈 후보 찍지 말자 이런 선거운동을 1인 선거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얘기하고 있던 중에 젊은 처음 보는 남성이 다가와서 손을 위로 들고 제 뺨을 때리려고 했고요. 당황했는데 갑자기 이제 뺨을 때리려다가 어깨를 때리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쫓아갔는데 손가락 가운데 손가락으로 욕을 하면서 계속 도망을 갔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기록을 남겨야겠다 싶어서 동영상을 찍으면서 서시라 하고 따라갔는데 이 사람이 이제 도망을 가다가 다시 돌아와서 저를 두 차례 더 폭행을 했고요. 그러다가 건대 4번 출구 아래쪽 계단으로 내려가길래 이제 제가 따라갔습니다. 저 영상을 찍으면서 폭행하고 도망가냐 하고 이제 따라갔는데 아래가 너무 어두워서 그 사람이랑 저랑 둘밖에 없어서 너무 무서워서 다시 올라오던 길에 그 사람이 따라 올라와서 저를 계단에서 밀쳐서 넘어뜨리고 제가 들고 있는 물병을 뺏어서 그걸로 제 머리를 무차별 폭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정에서 머리도 다치고 계단에서 밀쳐서 넘어뜨렸기 때문에 발목에도 부상이 있는 것 같아서 지금 병원으로 왔습니다. 네, 여기 지금 부상된 걸 보이죠? 여기 머리 좀만 들어보면은 네, 여기 보이시죠? 네, 물병으로 도망갔다가 다시 또 와가지고 폭행을 가하고 그런 과정에서 또 발목도 접질려가지고 지금 여기 이제 응급실에 와가지고 진단서를 좀 끊으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게 바로 백두대낮의 테러 행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 현행범으로 때렸던 폭력 사범을 반드시 체포하고 그 배우까지 좀 찾아내.